어떻게 영화는 잘 보셨습니까? 예. 보면서 나쁜 놈이죠. 네 명의 여자를 이용한 나쁜 놈.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안정된 삶을, 그리고 저 관계에서는 예술적 어떤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불가능하니까 안정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쁜 놈인데 그렇게 보면 그다음부터 작품이 안 보이니까 일단 그걸 가로치고 나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그의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 이것에 주목하면서 왜그 이유가 뭔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디터 베르너의 작품이고요. 디터 베르너는 그렇게 많은 작품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애공실내의 남자 배우가 아주 잘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 이보다 더 잘생길 순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몸도 좋고요. 예, 그래서 아주 안구가 정화되는 그런 남자 배우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애공실내고 그다음에 총네 명의 뮤즈가 나오죠. 그래서 여동생이고 그다음에 모하만두 그리고 발리 노이즈 그리고 에디트 하름스 나오는데 이네명 중에 여러분들의 가장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발리 노이즈가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또 어떻게 보면 발리 노이즈는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누구죠? 클림트의 원래 모델이었는데 클림트 모델을 한다. 그건 무조건 성관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클림트는 이제 모델과의 그런 관계, 독신으로 평생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것은 이제 모델과의 관계로 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델이었는데요. 애공실레하고 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장에서 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그 의료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저는 그 부인 애공실레의 부인 그 에디트에 많이 감정이입이 됐는데 에디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때또 예술 작품을 볼때 개념적 사고를 할수 있어야 돼요. 개념적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에디트는 규범을 지키면서 사는 그래서 규범 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규범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개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영화를 혹은 이 작품을 관통하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단어를 찾아보는 건데 하나는 규범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규범 밖에서 규범 밖에서 혹은 규범 밖이라고 하면 뭐를 충족하는 것이죠? 그저 욕구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규범은 금지하죠. 금지하고 그 다음에 욕구는 자유와 금지 이런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영화의 제목이 죽음과 소녀였잖아요. 만약에 이 양쪽에다가 생명을 넣는다면 이쪽에 넣어야 할까요? 이쪽에 넣어야 할까요? 생명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생명은 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살아있고 계속 어떤 번식하고 그다음에 뭔가 만족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규범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량성이 있어. 자기 개량성이 있고 그 개량성은 때로는 규범 안에 머물지만 때로는 규범 밖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규범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규범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규범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규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생명이 우선시 됩니까? 규범이 우선시 됩니까? 규범이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존두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서
새로운 욕구들을 발견해 나가는데 규범은 그것들을 계속 금지하는 거죠. 금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넣는다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아까 제목이 죽음과 소녀. 그래서 소녀를 넣는다면 여기다가 죽음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규범이나 금지가 죽음하고 잘 연결되나요? 아니면 좀 걸리는 지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설명은 한 2시간 반 정도 해야 될 설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저도 조금 뭔가 좀 꼬이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생명은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쾌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만족을 추구합니다. 생명은 만족을 추구하는데 규범, 금지, 죽음, 혹은 문화는 그 생명의 욕구 충족을 기본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금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제 욕구를 바로 실현하려고 하면 새거랑 착했죠? 그죠? 예. 그리고 저희가 자연 상태에서도 어떤 생명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죽음에 가까워져요. 죽어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천적들도 있고 이런저런 뭔가 저걸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잡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연시키거나 금지돼야 돼.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 그런데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는 계속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면서 등장하죠. 맨 처음에 나온 장면은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서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재산을 다 태우고 죽어가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애공신레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또 새롭게 생명들의 어떤 욕구들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교차하면서 삶과 죽음이 또 다른 우리 제목으로 말하면 죽음과 소녀가 계속 이렇게 그 돌림 노래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아까 그런 장면 봤어요. 여동생이 샴페인을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저 일 있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있으니까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 자 애공신레는 자유를, 욕구를 굉장히 추구하는 인물로 나오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자기 그림 그리는 친구하고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규범의 전도사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비 구도를 영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애공신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고요. 1890년에 태어나서 1918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그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는데 보수적인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자퇴인지 퇴학인지 예,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스스로도 별로 다니고 싶지가 않았죠. 그랬고 그다음에 클림트와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제가 주목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또 아까 법정 싸움에서 나왔던 문제됐던 장면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 그림은 이 두 개로 치면 이쪽 계열에 있는 작품이겠잖아요. 이쪽 계열에 있는 작품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공신레가 인간은 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한 성에 대한 범민으로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성에 대한 감각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팔딱팔딱 하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애공신레는
인간은 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한 성에 대한 본민으로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당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공슐레가 도대체 왜 이런 작품을 그렸는지 이 작품은 그 프라고나르의 작품인데요. 에로티시즘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좀 에로틱합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가릴 거 다 가렸죠? 가릴 거 다 가렸는데 이게 왜 에로틱할까? 에로틱이라는 것은 노출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감춤에 기반해요. 그런데 지금 에공실레는 에로티시즘을 대표하는 작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공실레는 쩍벌입니까? 적절히 감추고 있습니까? 아까 봤듯이 쩍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쩍벌은 에로티시즘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에공실레의 작품에서 성기가 등장한다고 그의 작품을 에로티시즘으로 포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로티시즘, 이게 제목이 빗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좀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빗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문이에요. 그래서 문 위에 이거를 밀면 밖에서 못 들어오고 당기면 안에서 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남자가 이 빗장을 닫으면서 이 여성을 허리를 끌어안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남자가 이 여성을 겁탈하고 있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떨어져 있는 꽃이 있거든요. 여기에 꽃이 떨어져 있는데 이 꽃을 이 남자가 가져와서 이 여자에게 구애를 한 거죠. 그랬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포즈는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쯤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이 눈 보세요, 눈. 이 눈을 보면 끔찍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이 휘장이 잘 보면 이제 요즘에 이런 말 할 때 너무 두려워요. 예, 좀 두려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여성의 성기 모양이에요. 여성의 성기 모양이어서 지금 이게 그쪽에서 잘 보이나요? 아무튼 성기 모양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예, 성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이렇게 발기한 것처럼 딱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굉장히 밝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은 어두운데 밝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그리고 이게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과가 있거든요. 사과는 원죄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각선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시선이 빗장, 남자의 팔뚝, 여성의 팔뚝, 그리고 이런 옷들을 쭉 지나서 남근을 지나서 사과로 이어지는 이 그림자 선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 선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반은 밝고 반은 어두워요. 그것도 대각선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규범 안에서 규범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살고 싶은 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 규범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영화에서도 계속 남녀 간의 어떤 썸씽들이 나오죠. 특히나 그 에디트의 그 누나하고 에디트 사이에서 그 앞에 살던 집 여성들이 한편으로는 규범 안에서 저것들은 분명히 창녀일 거야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범에 갇혀 사는 자기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규범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관심이 생겼던 거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딱 절반씩이야. 절반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영화에서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도 역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로티시즘의 아주 그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에로티시즘으로 에공실레를 포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얼마나 성적 충동에 시달렸는지 잃어버렸을 것이다. 잃어버린 것일까? 어른들은 자신들이 아직 어렸을 때 공포스러운 욕정이 급습하여 괴로웠던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로 인해 정말 무섭고 괴로웠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가 처음으로 성적 욕구에 눈을 뜬 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가운데 귀엽게 웃고 있는 아이가 접니다. 네, 광주 원광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가지고 이제 소풍 가서 선생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소풍에 가서 즐겁게 한때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을 찍었겠죠. 그래가지고 지나가고 이제 선생님 오라고 하더라고요. 생생히 기억나요. 이리 와 사진 찍게. 그래가지고 무릎 위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무릎 위에다 앉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디 가서 찾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거 쭉 이야기하고 다니면 찾을 수도 있겠죠? 욕먹을 수도 있고 뻔말 수도 있나? 저는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가슴을 느끼고 싶어.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콧구멍에 엄청 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이 양자간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규범이 금지하는 것과 욕구가 바라는 것 사이에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전에 전부터 제가 이렇게 욕구에 눈을 떴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잊고 지내고 또 나름대로 규범 안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규범 안에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공포가, 그런 이 두 가지에 서로 가장 이질적인 거거든요. 가장 이질적인 것이 충돌하면서 이게 엄청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애공신뢰가 그런 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예민한 감각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 한번 말해 보실래요? 내가 성적으로 처음으로 내가 욕구를 느낀 것은 이때였고 그때 느낌은 되게 공포스러웠다.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용기 있으신 분. 저는 좀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공신뢰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옷도 안 벗고 성관계 중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사랑의 행위라는 작품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성행위, 사랑의 행위를 나누고 있는 그런 얼굴입니까? 아니면 뭔가 배가 아주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식욕과 성욕의 똑같은 욕구라고 치면, 그죠? 성욕을 그냥 허겁지겁 채우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저에게 보여요. 저에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 성이라는 것, 성욕이라는 것에 어떤 더 씌워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영화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여동생이 하면은 불륜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우리 일상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행위는 사랑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행위는 징그러워. 그죠?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왜 저렇게 초췌한 얼굴로 성행위를 하고 있을까? 마치 하루 종일 갈증에 시달리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것처럼, 또 뭔가 마음둘 곳 없이 하루 종일 헤매다가 안길 품을 만난 것처럼 저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의문점을 이제 마르쿠제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사회철학자고 또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나 또 그 뭐죠? 프로이드를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학자가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은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쾌락원칙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욕이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죠? 그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손을 빼죠. 추웠는데 느니까 따뜻해요. 그럼 계속 눕고 있죠. 이런 방식이 감각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쾌락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쾌락원칙은 무한히 이 제한된 재화 속에서 무한히 충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히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원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안정적인 수입은 당장은 안 나오니까 일단 견디면서 참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안정적 수입이 나오죠. 그러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현실원칙이라는 것은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이걸 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현실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문명에 의한 억압, 그러니까 이 현실원칙이 쾌락원칙을 억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거 생각했어요. 프로이드는. 그런데 마르쿠제는 이 프로이드의 현실원칙이 쾌락원칙을 억압하는 것, 이것을 인간의 이성과 욕구가 문명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변형된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그러니까 어떤 현실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현실원칙은 전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략은 쾌락원칙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왜 학교에 계셨어요? 그죠? 힘든데. 그것은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행복, 만족,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참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현실원칙이 필요 이상의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억압을. 그러면서 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모르고 계속 현실원칙이 과잉해지는 것. 이게 지금 마르쿠제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변형됐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르쿠제가 꼽는 그 과잉억압. 이 뭐냐면 그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는 꼭 필요합니까? 자,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서 현실원칙 사이에서 과잉된 문화적인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성과 욕구가 본질을 회복할 경우 욕구와 화해한 억압 없는 문명이 구성 가능하다. 고 마르쿠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현실원칙이 꼭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기본억압. 기본억압은 문명화된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억압. 지금 저희들은 다 이 기본 억압을 잘 지키고 있죠. 예, 잘 지키고 있는데 꼭 피할 수 없는 억압이고요. 과잉억압은 경제적 경쟁이나 일부일처제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나 이런 것처럼 원래는 인간을 위해 생겼지만 과잉돼서 오히려 인간의 이쪽 계열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만족을 끝없이 지연시키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만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
그런 걸 과잉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과잉 억압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성기 성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모든 신체에서, 모든 신체, 신체의 모든 것, 또 사회적 활동의 모든 것은 만족의, 그러니까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 원칙에 따라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제 손은 감각인 이상 이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칙에, 쾌락 원칙이 이 일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은 마이크를 잡기 위한 도구, 일을 하기 위한 도구, 컴퓨터 잡판을 치기 위한 도구로 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만족의 추구를 상실해 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만약 지금 만족을 위해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식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구 정화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눈에 만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내부분의 눈에 하루 종일 사용한 눈의 역할을 제가 봤을 때 99.9% 만족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인식을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리는 걷기 위한 기관으로, 그래서 다 도구가 되어 있는 거야. 신체 모든 부분이. 신체 모든 부분이 도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만족은 어디서 추구해요? 성기로 집중되는 거예요. 만족을, 옛날에는, 원래는 인간이 모든 신체가 감각인 이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들의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은 상황이 되니까 만족을 추구하는 기관이 특정 기관으로 집중돼 버려요. 그래서 성기, 유두, 입술 이런 것들만 만족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된 거예요. 그걸 바로 성기성욕이라고 합니다. 성기성욕. 그런데 마르쿠제는 성기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활동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로스를 다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에로스는 성기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를 다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막 흥분해. 좀 이상하겠죠? 왜 이상하냐 하면 우리가 흥분을 성적인 거하고 계속 연결시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뭔가를 했는데 만족감이 막 느껴져. 그 다음에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의 인류의 문명의 병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활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거기에는 감각의 변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각의 변형. 그러니까 우리가 유년기에 조그만한 애들 봐보세요. 그러면 만지고 빨고 하면서 그래서 그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화 된다는 것, 사회화 된다는 것은 계속 그 감각을 계획적으로 계속 변형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눈은 뭔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손은 작업을 위한 도구로, 발은 걸어서 이동하기 위한 도구로 계속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가 교육받는 것, 사회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몸을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사람들 간의 교류를, 에로스, 마치 우리가 그 성욕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억압 없는 방식으로 문명을 구성할 수 있을 거다는 게 마르쿠제의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기성욕을 다형적 성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감각 변형을, 감각 회복을 해야 한다. 이런 게 마르쿠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기억하는 성기, 고통을 기억하는 몸을 대면하는 것이 억압 없는 문명 구성의 원동력이다. 예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합리성에 대립하여 도구화되지 않은 인간, 본질을 회복한 인간을 표현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구화됐단 말 했죠.
그 다리가 걷기 위한 거야. 걷기 위한 것은 저 목적을 달성해야죠. 저기까지 가야 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들고 눌러야 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은 의사를 전달해야 되죠. 명령해야 돼. 불 좀 꺼.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 기관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이기 이전에 만족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애공신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르크제 이야기하니까 좀 맥락이 떨어졌죠. 그런데 저는 애공신뢰가 감각을 감각으로 기록하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말한 감각은 시각감각을 촉각감각으로 기록하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감각이 들어오면 해석해버리죠. 해석하고 정보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작업만 하고 이건 일하고. 그런데 이런 시각자극을 촉각자극으로 다시 기록하는 것. 새 특화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애공신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막 핑기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건 고증이 잘못된 거야. 애공신뢰는 이렇게 그림 안 그립니다. 한 선에 그래요. 제가 이 손을 그렸어요. 이 손을 그렸는데 괜찮습니까? 네. 좀 더 놀라셔도 되는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2시간 반짜리면 다 시킵니다. 그런데 2시간 반짜리가 아니어서. 제가 뭐를 했냐면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그리잖아요. 아니 그림을 보고 그리잖아요. 그림을 못 그린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걸 여기다 그려, 이거 보면서 그려요. 애공신뢰는 이걸 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울 보면서 뭐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근데 거울 보고 나서 일방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안 그렸어요. 애공신뢰는 대상을 보면서 바로 이거를 이것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아주 정확한 정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공신뢰는 감각을 감각으로 기록한. 그래서 감각을 해석이 아니라 여기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도구화되지 않는 감각을 표현한 작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건 뭐죠? 뭔지 모르겠죠? 네. 뭔지 모르겠으니까 생각의 개입이 들어가겠어요? 덜 들어가겠어요? 생각의 개입이 안 들어가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도의 일부처럼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A4를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접어가지고 이걸 그리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해볼까요? 이거 우리 40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아래에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아래 왼쪽에다가 이거는 그 위쪽에다가 그러면 네 명이 다 찾겠죠? 네 명이 다 찾는데 이걸 뭔지 알고 그리겠어요? 모르고 그리겠어요?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선으로 쭉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 보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수염을 뭉켜지고 있는 거 그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죠? 항상 정면으로 딱 보고 있는 걸 그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의 방해로부터 도구화된 어떤 정보 전달로부터 벗어나면 그림을 갑자기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죠? 꼭 오세요. 다음 주도 계속 오세요. 다음 제가 옛날에 화가의 눈이라는 강의를 한번 10주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거를 이제 그 실기 과목이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자유대학에 꼭 애정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화가의 눈을 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요. 이거를 보고 조금 더 학생들이 따라하기 좋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우리 머리에는 한글 프로그램도 있고 사전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사전 프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계산기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계산기나 한글이나 뭐 메모장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림을 그릴 때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 못 그리는 이유는 대상을 보고 해석하면서 계속
한글이나 사전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뭔가 그 형태를 형태로 인식하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 저하고 장동건하고 옆에 서 있으면 구별돼야 안 돼요. 금방 되겠죠? 겁나 빨리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체를 그만큼 섬세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눈 두 개, 코 두 개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개들을 보면은 얼굴 보고 기억하세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보면 기억 잘 하잖아요. 그게 좀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각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별로 안 달라요. 그리고 뭐 이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뇌, 좌뇌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로 좌뇌가 그림 그리는 것들, 또 창의적인 것들, 우뇌가 그렇죠. 우뇌가 그림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 좌뇌는 수리적이고 계산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좌뇌형 인간인지 우뇌형 인간인지 실험해보고 싶으세요?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그라미 만드세요. 팔꿈치 펴세요. 팔꿈치 폈습니까? 이게 한 지름이 4cm, 3cm 정도만 만드세요. 제 얼굴을 집어넣으세요. 제 얼굴을 집어넣어. 두 눈 놔두고, 두 눈 놔두고, 팔꿈치 펴고, 제 얼굴을 집어넣으세요. 넣습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번갈아서 감았다 떴다 해보세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번갈아서 감았다 떴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오죠. 그때 나는 오른쪽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좌뇌형 인간입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을 확률이 높아요.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거 잘했을 확률이 높아요. 나는 왼쪽 눈에 들어온다. 이러면 시를 짓거나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해야 돼요. 네. 왼쪽으로 보면요? 왼눈으로 보이면? 네. 그러면 우뇌형 인간이죠. 예, 예. 창의적인 일에 맞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 눈이 다 떠가지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 중에 어떤 게 주도적인 눈이에요. 주도적인 눈이고 내가 이 어떤 눈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더 주도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주로 학교에서는 이런 능력만 평가하죠. 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능력들이 좀 창의적인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우리가 좌뇌를 발달시켜 왔죠. 좌뇌를 발달시켜 왔는데 그래서 그림을 감각으로 기록하려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거나 공간을 보고 그리거나 지금 여기 보면 이 뒷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 뒷부분은 공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살 있죠. 이 살. 이 살도 뭐 굳이 따지자면 손가락이죠. 그런데 저 형태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숙제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근데 이걸 힘을 빼고 눈 레이저로 점을 꼭 찍어요. 그리고 점이 이상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줄을 만나면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돼요. 주름을 만나면 이 주름이 조금밖에 없어도 아주 많이 있는 것처럼 강조해가지고 이거를 블록처럼 이렇게 끊어버려요. 이렇게.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로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걸 자로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마이크가 끝나고 여기서 가는데 여기서 끝나고 첫 번째 마디가 여기서 끝나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외형선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레고 블록처럼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레고 블록이 쌓여서 세 개가 쌓이면 손가락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감각을 감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애국무실내의 드로잉은 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린 거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릴 때도 굉장히 복잡하시죠? 이걸 보고 그리라고 하면. 근데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빈칸을 그리는 거예요. 빈칸을 그리면 이렇게 복잡한 의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투시에 딱 맞게.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못 그려도 너무 작아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염소 그릴 때 절대 이렇게 안 그리죠.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단축이 생겨가지고. 항상 옆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단축도 지금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공간들 있죠. 요걸 그리면 이 세 개의 네모로 그리면 다리가 되고 이 버섯을 그리면 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상만 보고 그린다. 아까 저 잠깐 설명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얼만큼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얼만큼 이게 손과 가깝냐 안 가깝냐 기억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감각을 충실하게 감각으로 기록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주름이 많게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연필을 핑기면 안 돼. 연필을 핑긴다는 것은 단순하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형태를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미술하고 3년 이상 다녀야 돼. 안 될 확률이 높아. 3년 가지고 안 될 확률이 높아. 좀 잘, 좀.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나무를 그린 거죠. 예, 나무를 그렸겠어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을 그렸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공간과 여기 나눠져 있는 만 것들을 얘가 제가 옛날에 전자공부에서 가르쳤던 3학년 2반이네요. 학생인데 얘가 갑자기 눈을 뜬 거야. 제가 손 그리는 거 몇 번씩 이거 했더니 아,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눈을 떠가지고 갑자기 나무를 그리려고 하니까 얘가 쫙 이렇게 나무를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렸죠. 다음 여기 뒤에 보면 이 선이 있죠. 이 선이 뭐냐면 전자공구 앞에 있는 동산이에요. 전자공구 아십니까? 그 앞에 동산이 있는데 얘가 이걸 그리고 나니까 이 뒤에 있는 운동장 선, 담장,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기 쉬운 거야. 개념의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애공실내 그림 보면 여기에 딱 안 맞아져 있죠? 이게 그림을 안 보고 그렸다는 예시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은 애공실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다리가 안 보여야 되죠? 이렇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공실내한테. 근데 애공실내는 이게 굉장히 그 감각이 탁월했고, 그 다음에 거의 지우개 쓴 적을 본 적이 없다. 실패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돌아오면 딱 맞아. 그리고 그런 감각의 눈에 비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감각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사고와 이성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그만큼 감각이 우리들에게 어떤 만족을 혹은 그 만족이 상실된 고통을 기억하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뎌지지 않으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고통의 연속인데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뎌지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잊어먹었죠. 하나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잊어먹었고 또 하나는 만족에 대한 감각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걸 복원해야 한다는 게 마르쿠제 생각이고 저는 애공실내가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린 성기는 에로티시즘이 아니고 아직은 자연성을 상실하지 않은 최후의 감각. 뭐겠어요? 성기, 유두, 입술 이런 것들을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애공실내는 스케치 다 해놓고 나서요. 나중에 색칠했어요. 나중에 색칠했는데 그
아직은 자연성을 상실하지 않은 고통과 만족을 기억하고 있는 감각을 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에로티시즘하고 막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설득력 있어요? 이거는 이거 1번, 이것도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이것도 2번이고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그림 잘 그렸습니까?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구석기인들의 벽화예요. 이것도. 이거는 신석기 청동기인들의 벽화예요. 이것은 감각을 기록한 느낌이 있죠? 이거는 사고로 기록한 거예요. 여기 눈깔 보세요. 심장이 이어져가지고 척추, 식도 해가지고 이런 게 사고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미술사도 생각을 그린 건지 감각을 그린 건지 쭉 하면 이런 본질적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최초로 사고를 하면서 동시에 감각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게 르네상스야.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현대로 오면 고의로 사고를 그리거나 고의로 감각을 그리거나 하는 게 있는 거죠. 나 영원한 아이는 내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들과 내게서 멀어 나를 보지 못하는 하지만 나는 볼 수 있는 이들을 위해 희생했다. 나는 그들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그들 앞에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의 씨앗을 뿌렸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얘가 글로 뭘 썼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평이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즈음, 그래서 이런저런 산업화, 또 문명화, 도시화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애공신뢰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더 민감하게 감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결,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공신뢰가 스스로. 이게 애공신뢰가 지은 시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신생아. 신생아는 보면 아까 그 성교를 하고 있던 두 남녀보다는 훨씬 더 아직은 덜 찌들었죠. 그죠? 금지와 문명에 덜 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핏빛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걸 보면은 이제 성기와 유두와 입술 이런 것들만 빨갛고요. 지금 이것은 첼리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첼리스트. 그래서 지금 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활을 켜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기 부분이 이렇게 뻘개요. 뻘개인데 성기 부분보다 훨씬 더 커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핏기가 어떤 만족의 기억하는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술, 이 첼로라는 것은 여러분 첼로 옆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진동을 주잖아요. 그 진동이 지금 예술이라는 도구가 되지 않은 감각을 표현하는 장르가 한 첼리스트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마르쿠제의 말로 하면 재성기화, 다원적 성기화 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요. 질문은 쌓아놓으셨다가 저한테 사적으로도 물어보시고 공적으로도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미술사 박사님이신 김호경 선생님이 아마 뭐죠? 프리다? 프리다인가요?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할 건데요. 뭐 영화는 여기 와서 같이 보시고 또 개념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계속 이걸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대비되는 뭔가가 없을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것은 상징하겠죠? 그래서 아까 죽음이나 죽음을 법정은 뭘 상징하겠어요? 법정은 규범이나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뛰어노는 것 이런 것들은 욕구나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 이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걸 상징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만남이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